노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현준, 네, 조금 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심사위원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그 심사, 아, 저기, 인기상 하실 분이 저희 티브로드의 예, 윤성대 PD님 어디 계시죠?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네, 심사.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소정의 그 선물을 다 준비는 했어요. 그렇지만 또 사회가 냉혹한 관계로 네, 그 평가를 받고 또 이렇게 순위에 입각해서 그 표창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인기상은, 팀으로도 인천방송입니다. 네, 윤성재 PD님, PD님이신데요. 네, 오늘 내일 또 공개방송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지켜봐 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인기상은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네, 자전거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자. 아니,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열심히 올려주세요, 이렇게. 네. 네, 참가하신 분들도 혹시나, 네, 실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네, 용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못 써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 좀 서운하시더라도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선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인기상은요, 호명하면은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회자보다 더 이쁘셨다고 하는데, 자, 인기상! 12주를 부르신 박금순대! 받으신 분은요, 예, 받기만 하시고 가져가지 마세요. 아시셨죠? 네, 앞에다 놓고 사진 찍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뺏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다음은 동상인데요. 어떻게 대상부터 할까요? 네, 다음은 동상입니다. 동상 시상은 저희 네, 번영의 홍종선 수석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동상, 네, 그거는 가벼우니까 수석부회장님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동상! 왜 동상은 안 울려요? 네, 그지야. 자, 동상! 젊음의 노트를 부르신 최정원 씨! 생각하신 대로 잘 맞춰 들어가세요. 오늘 이거 다 맞히시는 분은요, 로또 사셔야 돼요. 다음 주에 틀림없이 로또 맞으실 겁니다. 네, 잘 집으셔가지고요. 자, 은상은 저희 그 월미도 미아보호소 소장님을 역임하시는 오승임 네, 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은상입니다. 은상도 자전거 가져오셔도 됩니다. 네. 자, 은상. 아,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은상인데 윤상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유리벽 사람을 부르신 윤덕신 씨. 다음은요,
이제 점점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 보이시죠? 네, 잘생긴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요. 네, 여기 상품을 보라는 겁니다. 예, 저희 참석하신 분들은 조금 작게 적긴 했는데, 옆에 보시면은, 저기 한번 이거 흔들어 보시겠어요? 네. 네, 이거 진짜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네, 집에 가져가기 싫으면요, 제가 여기서 경매 붙일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싼 금액에 살 수도 있어요. 네, 대상 받으신 분들이, 아, 이거 집에 어떻게 가져가? 하면서 또 경매하면은 제가 또 경매 전문입니다. 네. 자, 근데, 긴장은 되실 것 같은데, 금상입니다. 자, 금상은 저희 세탁기 전,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세탁기. 네. 자, 금상! 오, 신이시여. 자. 진돗배기를 부르신 오규선씨! 네, 여기서 서주시죠. 네, 저희 심사위원장님, 네, 연평호 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세탁기 위에만 올라가는 걸 좋아하다가, 심사,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월미도에 이런 축제나 그런 거를, 관광객분들의 볼거리 제공이나 그런 걸 맡아서 하고 있는 권영 회장이고요. 그리고 7년 동안 모노레일이 정지되면서 진짜 힘들게 투쟁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는 이 모노레일이 개통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에 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동균 모노레일 추진위원장님께서 영예 대상을 시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누가 보시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뭐 심사위원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까진 것만은 아닙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자, 대상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대상 받으시면은 냉장고 경매하실 건가요? 네? 가져가실 건가요? 아, 대답들이 없으세요 이렇게. 아무래도 그건 나중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요. 조금 뜸 들여야 되죠. 네. 대상이 발표되면은, 그 대상과 함께 저희 기념 촬영하고, 그리고 또 앵콜 송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유익한 하루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예 대상! 오라버니를 부르신 노상호 씨! 사세요. 로또. 네, 하나 틀리면은 좆도 됩니다. 네, 로또 꼭 사셔가지고 오늘 다음 주에 대박 나십시오. 네, 자, 앞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셔서 기념 촬영 한 다음에 앵콜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선물 다 드리세요. 그거 위원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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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PD님 같이 수석회장님, 네, 참석하신 분들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민 노래자랑 어떻게 즐겁게 보시면서 그 잘 맞추시기도 하셨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로 복 많이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로또 인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종이를 받으신 분들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참가 상관없습니다. 네. 자, 빨리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심사위원님들도 나와주시고요. 저희 간사님 사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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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윤 PD님 이쪽으로 오시고. 네. 앞에 쓰시겠습니다. 네, 자, 기념 촬영 앞에 보시고요. 조금 더 좁혀요.
네, 저희 다정하게 사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기예요, 사기. 네, 월미도 시민 노래자랑 사기입니다. 네. 자, 둘, 셋, 넷,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상 받으신 분 앞에 드시고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네, 앵콜송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시에 드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조금 이따 앵콜송 끝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오라버니 갑니다. 정신을 못 차리.